나 몰랐네. 사장님, 농담이 아니고 뭐야? 와사비를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영상이랑 똑같죠. 와사비. 아 근데 사장님 제가 전에 전편에 나와서 제가 그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처음에 제가 이제 사장님만큼은 제가 지식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표현 설명을 잘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봐주셔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장님께서 제가 보기 좀 지금 생각했을 때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많이. 사실 그 뭐 지금 내가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이제 슈퍼투나. 네, 그렇죠. 아 슈퍼투나는 왜 슈퍼투나일까? 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 아 그럼 슈퍼투나는 어떻게 이게 작업에서 들어올까? 라는 의구심이거든. 네. 이거는 슈퍼투나는 이제 동원에서 사실은 이제 만든 이름이고 동원산업에서 만든 이름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동원산업 같은 경우는 일반 이제 선망 배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아, 예.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나올 때는 PS 선망선이었어. 우리가 그물로 잡잖아. 아, 예. 그물 잡아서 그물로 이제 무더기 넣잖아. 그러면은 이게 냉동 시설들이 없다 보면은 잡았을 때 좋은 참치이지만은 이거를 냉동 상태에서 그냥 일반 냉동 상태에 집어 넣어버리면은 우리가 한국에 왔을 때에는 이게 상품 가치가 없어. 아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통조림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그냥 다른 나라에 가서 뭐 CO2 가스를 입혀서 색을 발색시킨다든지 예. 그런 정도를 사용했었는데 동원에서 냉동시키는 기술을 그 PS 선망 배에다가 냉동 시설을 만들어서 PS가 최초로 선도가 좋아졌고 아.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것이 슈퍼투나. 슈퍼투나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늘을 이제 가둬놓은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미 살아있는 고기들이야. 그러면은 살아있는 고기를 먼저 올려. 그 고기를 올린 다음에 이거를 바로 똑같이 우리가 롱라인 그 낚시로 그 길을 줄을 쭉 펼쳐가지고 그 한 마리씩 잡아 올려서 처리하는 것처럼 똑같이 예. 처리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PS 선망서에 나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80% 이상의 A급이 나오는 거지. 예. 그래서 이른바 슈퍼투나